지난 시간에 요 그림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수채화 블렌딩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블렌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프로크리에이트로 수채화를 그릴 때는 수채화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채화 느낌을 알아야지 프로크리에이트로도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수채화를 많이 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수채화의 느낌이 어떤 건지 잘 감이 안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약간 드리자면 수채화에 대한 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핀터레스트에 수채화라고 치면 수채화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뜨죠? 여기서 하나 골라서 보면서 수채화의 느낌을 구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터컬러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워터컬러라고 검색하셔서 이런 루즈한 느낌의 수채화를 따라서 그려보는 게좀 쉬울 거예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브러쉬 있죠? 지난번에 그림 그리면서 소개했던 브러쉬를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브러쉬를 구입하면 이렇게 수채화 종이까지 같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보시면 위 그림이 있고, 위 그림은 삭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림이 있고, 여기에다가 Paint 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위에는 종이 질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 위에는 브러쉬 인포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되고, 종이 질감을 쓸 때는 이거를 선택해서 복제한 후에 복제한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여기 원래 있던 그림은 지우시면 되고요. 삭제하고 Paint He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림을 옆에 두고 그릴게요. 그래서 캔버스를 조금 더 키워줄 거거든요, 옆으로. 참고 그림 볼수 있게 좀 더 키워줄게요. 이 정도.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참고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바로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케치를 먼저 이렇게 하신 후에 하셔도 괜찮거든요. 스케치를 이렇게 대충 해주시고 위치를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름은 스케치라고 할게요. 플러스에서 위에다가 채색을 할게요. 색깔을 올라가고. 한 번에 이렇게 그리기 어려우면 그려주셔도 돼요.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나중에 블렌더로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피랍 조절을 하면서 해주세요. 이제 블렌더로 할 건데 아래쪽에 보면 워터 블렌더 있거든요. 이거를 브러쉬로 하지 마시고요. 브러쉬에서 선택하시면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블렌더에서 워터 블렌더 선택해서 크기 조절해서 붓터치가 겹친 부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블렌딩을 할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블렌딩 하고 싶으시면 레이어를 누르고 레이어를 누르면 거기에 선택이 있어요. 선택. 선택하시면 지금 색칠한 부분만 지금 선택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블렌더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껏 블렌딩을 할수 있어요. 약간 어색해 보이는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겹쳐서 이렇게 약간 다른 색깔로 색칠을 할 건데,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채색을 하면 조금 더 나중에 수정할 때 편하거든요. 색은 이 정도. 약간 붉은기가 조금 도는 이런 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색깔이 좀 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약하게.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줄 거예요. 요런 거. 요런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번지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게 밀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약간 더 진하게 이렇게 진한 색이 있어야지 더 수채화에 맑은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칠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래 레이어에서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채색이 되죠. 조금 더 수채화의 느낌을 내기가 조금 더 편해지거든요. 마르면서 가장자리가 약간 진해지죠.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제 블렌더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아래쪽에 칠한 부분이 약간 덜 말랐을 때 이렇게 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번져 있어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게요, 블렌더로. 레이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약간 어색한 부분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실제 수채화처럼 겹치면 진해지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겹쳐서 칠하면 더 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인맥이나 아니면 그림자 약간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칠해 주셔도 돼요. 더 어두운 색 고를 필요 없이 똑같은 색으로 한번더 겹쳐서 어둡게 칠할 수 있어요. 그림은 삭제할게요. 잠금 해제한 후에 삭제하고 번지는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 이 세트에는 두 개가 있어요, 블렌더. 아,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번지거든요. 스파이더리 블렌더는 요런 식으로. 약간 물이 더 많을 때 번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번져요.
종이 질감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꽃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약간 크기를 줄여서 이동을 시킬 건데 모든 레이어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같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동 툴 누르고 약간 줄인 후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요. 왼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를게요. 전체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주세요. 수정할 수 있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한 후에 합치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